무띵, 출장 끝났냐? 출장 끝났다! 엄청나게 긴 출장을 마치고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바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첫 예고편이 공개되고 난 후에 리뷰 영상 그리고 샹치 영상까지 뚝딱 마친 후 출장길에 올랐는데 어우야 알림 겁나 오네. 오늘은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된 후 밝혀진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 지난 예고편 리뷰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과 그 후에 쏟아진 노웨이홈의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꽉 잡아. 자, 들어갑니다. Let's go. 흥분의 도가니 탕이 되었던 지난주 화요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노웨이홈의 예고편이 그 뚜껑을 열었고, 와 진짜 화력 장난 아니대. 예고편 공개 후 쏟아진 수많은 관심과 매체의 보도들, 이 한 편의 예고편이 줄 수 있는 엄청난 파장들이 그야말로 폭풍처럼 몰아쳤는데, 일단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공식 예고편 공개 이후 24시간 동안의 조회수 기록이었던 2억 8,900만 뷰, 노웨이홈의 예고편은 무려 3억 5,500만 뷰를 기록하며 요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워버리고, 24시간 동안 전세계 총 450만 건의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이라는 키워드가 SNS에 언급되는 그야말로 미친 수준의 화제성과 저력을 과시합니다. 이 노웨이홈이라는 키워드엔 이번 예고편 속 등장한 캐릭터의 떡밥들 그리고 각 장면 속 내용들에 대한 팬들의 뇌피셜들이 이어지는데, 자 먼저 예고편 속 미스테로의 살인 누명을 쓴 피터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취조실신 이신에 대한 팬들의 언급이 가장 많이 보였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흰색 셔츠의 양반이 바로 이번 노웨이홈 출연 루머를 갖고 있던 데어데블, 그러니까 피터의 변호사로 등장할 거라는 루머가 떴던 맷머독이 아니냐 라는 썰들이 돌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오래 쉬었어도 이게 슈퍼히어로배냐? 그간의 정황만으로 봤을 때도 맷머독이 이번 영화 속 피터의 변호사로 출연할 만한 확률은 충분히 높은 상황인데, 이번 예고편이 공개되기 전 해외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디테일한 내용의 유출플로, 요 디테일한 루머의 내용 속엔 자신이 스파이더맨이라는 걸 모두 잊게 해달라 닥스에게 부탁하는 피터 이야기, 또한 각 유니버스 속 5명의 빌런들이 이번 영화 속에 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보이고, 또한 이번 영화에서 법적 공판을 진행하게 되는 피터의 변호를 바로 이 맷머독이 맡게 된다는 루머까지 등장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예고편과 관련하여 익명의 무띵 구독자분, 그러니까 이번 노웨이홈의 현지 촬영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계신 분이 메일을 통해 아주 작은 제보 아닌 제보를 주셨는데, 제가 이분이 전달 주신 내용을 여기서 밝히면 이분은 바로 그냥 우리 대머리 형한테 총살당하기 때문에 일단 살려는 드릴게. 이 장면 속 흰 셔츠에 똥배 나온 아저씨가 맷머독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거나 이 형이 이번 영화의 재촬영에 합류했다는 강력한 정황들이 공개된 바 있는 상황이라 아이 나오겠지. 다음은 특종의 미쳐날 뛰는 언론사의 헬기들 사이로 피터와 MJ는 이렇게 맨하튼과 퀸즈를 잇는 퀸즈버러 브릿지 위에 당황한 채 서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샘스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만한 샘스파 속 그린고블린과 MJ가 모습을 보였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와 나 저 타봤는데. 일단 전작의 이 상징적인 장소가 멀티버스와 관련이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세계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대통합하게 될 이번 영화 속에 전작에 등장했던 상징적인 장소 이스터에그 그리고 빌런들을 야금야금 보여주다가 결국 이 형들까지? 다음으로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피터의 학교 등교씬은 이렇게 전작에 등장했던 네드의 전여친 베티까지 볼 수 있고, 피터가 이렇게 검골 슈트를 입고 비스트에서 뛰어가고 있는 장면, 여기선 가면을 벗고 누군가를 겁나게 쫓고 있는 피터의 모습, 그리고 피터가 입고 있는 슈트의 가슴팍을 자세히 보면, 네 화면을 좀 더 어둡게 조정해서 보면 이렇게 발톱에 긁힌 듯한 자국의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면은 이렇게 어딘가에 갇혀있는 듯한 괴물의 영상, 바로 어스퍼 시리즈의 메인 빌런 리자드로 추정되는 괴물의 움직임 또한 포착되죠.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이 괴물의 공격이 마법 쉴드에 의해 막히면서 목숨을 부지한 피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이쯤에서 아까 언급드렸던 이번 영화의 플롯 유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머의 내용엔 잘못된 닥스의 마법으로 무너진 현실 세계, 그리고 다른 차원에 있던 5명의 빌런들이 모두 이 MCU의 세계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엔 그린고블린, 옥박사, 샌드맨, 리자드, 일렉트로까지 총 5명이 등장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이 루머의 내용이 예고편 속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후 닥스는 이 세계에 떨어진 이 빌런들을 자신의 마법 감옥에 가두게 되고, 바로 여기서부터 피터와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피터는 다른 세계로부터 유입된 이들이 무고하다고 생각하며 이들을 무작정 가둔 닥스가 부당하다 여깁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혀있는 노만 오스본, 바로 그린고블린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다른 차원의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어드맨 댄서와의 전투에서 사망해버린 오스본은 마지막 기억으로 스파이더맨에게 살해당한 기억을 갖고 있었고, 여기서 두 얼굴 갖고 있던 오스본이,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스파이더맨에 의해 사망당 했다는 피터의 죄책감을 이용해 여기에 갇혀있는 본인들이 무고하다는 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오스본에게 설득당한 피터는 닥스와의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피터는 이 빌런들이 갇혀있는 마법 감옥의 키, 바로 예고편 속 등장했었던 이 큐브 모양의 키를 결국 파괴시킨다는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후 마법 감옥에서 풀려난 빌런들, 그러니까 시니스터 식스 멤버들은 뉴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예고편에 등장한 이 멤버들은 총 5명, 샘스파 시리즈의 그린고블린, 닥터 옥토퍼스, 샌드맨, 어스파 시리즈의 리자드, 일렉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개의 퍼즐. 바로 이 빌런은 톰스파 시리즈 속 빌런이 될 것이며, 앞서 이번 작품에서 빌런화가 될 것이라 떡밥을 남겼던 피터의 절친 네드가 홉고블린화 되거나, 혹은 전작에서 사망한 척했던 미스테리오가 재등장할 수 있다는 뇌피셜들도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니스터 식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피터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 빌런들이 존재하고 있던 차원 속의 스파이더맨들, 바로 어둠의 댄서와 아필락 형을 데려오게 될 거라는 거죠. 쌌다. 네, 실제 이 유출 내용과 첫 예고편의 스토리가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미친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상대는 마블이었고, 영화의 개봉 전까지 예고편으로 페이크를 주는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모든 내용들은 그저 루머로 받아들이고, 예고편 속의 주요 장면들 또한 끝까지 의심해봐야겠죠. 네, 다시 예고편으로 돌아와 마지막 전투 장면은 이렇게 조지 워싱턴 브리지 위 아이언 스파더 슈트를 입은 피터의 모습, 그린 고블린의 호박폭탄, 샘 스파 속 빨간 빛에 의해 통제 당하고 있는 옥박사님의 명장면 또한 등장했는데, 이 장면에선 피터가 지금까지 토니의 장례식을 제외하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정장을 빼입고 있는데, 이 장면은 피터의 존재를 잊게 해주는 닥스의 마법이 결국 역효과로 나타났고, 결국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터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 위 차에 타고 있는 한 여성, 바로 지난 7월 말 이번 작품 속 캐스팅 루머가 돌았던 MJ의 어머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배우 폴라 뉴섬이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됐건 살인자 누명이 벗겨지지 않는 피터의 주변 사람들 또한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 피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인 MJ가 피터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게 되고, 그동안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MJ의 어머니까지 등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 장면 속 피터의 정장 스타일이 샘 스파 속 MJ에게 프로포즈를 하던 토비의 정장과 비슷한 스타일을 보이는 것 또한 앞선 장면들에서 전작의 오마주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전 작품들에 대한 작은 오마주 디테일, 그리고 이후 모습을 보이게 될 삼스파에 대한 암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렇게 이들이 타고 있던 이 차는 이 빌런들의 습격으로 인해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세트장 이미지까지 공개되고요. 네, 이번 예고편이 공개된 다음날 톰 홀랜드는 본인의 인스타를 통해 10시간 동안 비행 중이라 이제 트레일러를 확인했어요. 나중에서야 핸드폰을 켰는데 아주 그냥 핸드폰이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과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돼서 기쁘고, 이번 트레일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이번 영화의 메이 숙모, 우리의 메인 누나를 연기한 마리사 토메이 또한 본인의 인스타를 통해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하는데, 메이 누나는 자신의 팬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몇 달만 있으면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기대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소감을 밝힙니다. 숙모 나 죽어. 이번 예고편이 공개된 후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이렇게 펌킨밤, 시니스터 식스, 다고, 그린고블린, 그리고 톰의 스파이더맨인데, 아무래도 샘 스파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팬들이 이번 예고편을 보고 본물처럼 터져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나처럼. 그리고 북미 시간 기준으로 바로 어제인 8월 29일 영국의 시네월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개봉 예정작 리스트를 업로드했고, 여기엔 이렇게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노웨이홈의 러닝타임은 150분, 2시간 반의 러닝타임을 가지게 될 거라 공지됩니다.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러닝타임이 181분, 다음으로 길었던 영화는 149분의 인피니티워였고, 2017년 홈커밍의 러닝타임은 2시간 13분, 2019년 파프롬의 러닝타임은 2시간 9분이었고요. 만약 이 시네월드가 공개한 러닝타임이 맞다면 MCU에선 두 번째로 긴 마블 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이게 2시간 반 만에 가능하냐? 이번 노웨이홈의 예고편 공개 시점을 때려맞춘 해외 유명 스쿠퍼 다니엘 RTK에 따르면 두 번째 트레일러는 베놈의 속편이 공개되는 10월 혹은 이터널스가 공개되는 11월에 공개될 것이다 라고 밝히는데요. 과연 두 번째 예고편에선 어떤 떡밥들이 공개될 것인지, 또한 우리가 기대하던 나머지 두 형들의 모습은 볼 수 있을 것인지, 존버 해보자.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